The second day of the 2024 International Moot Trial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s will now begin. All rise, please. Please be seated. 착석하십시오. 마이크. Well, I will say again.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내외 기빈 여러분. Welcome back.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I hereby declare the hearing 그러면 resume. 국제 모의 재판 전심 재판부 Please call the case please. 소개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We are sitting in a hearing session of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네, 오늘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ersus Kim Jong-un, the supreme lead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charg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검찰대 사건으로 정치범 수용소 제도 운영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 협의에 대한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각각 최종 변론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의 최종 변론 청해 듣겠습니다. 굿 모닝 앤 메이 잇 플리즈 더 코트.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토닉이라고 합니다. 검사 측을 대신해서 최종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반인도 범죄를 정치범 수용소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서 자행하지 않았다라는 그 변호에 대해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종 변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호인에서는 모두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내부 운영 관련돼서는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위성 영상과 이미지 등을 통해서 수용소 안의 상황을 확언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탈북민들이 북한과 또한 수용소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편향 내지는 공정치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박을 하자면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독립적인 그리고 또한 공정기관의 의해서 인정이 된 바 있습니다. COI 또한 UN 인권위원회 또한 UN 총회 등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많은 건의 NGO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용소 관련돼서 단지 위성 사진뿐만 아니라 이런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또한 이전 관리들의 그런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어제도 두 분의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수천 건의 언론 보고서도 수용소 관련돼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달에 인정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UPR, 북한의 UPR에서도 그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박광호 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테러 분자 내지는 간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용소에 수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분리된 수용소에서 수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이번 달에 인정이 되었던 해당 주제에 대한 인정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증인에 있어서의 편향과 또한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상 로마 규정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증인이 완전히 편향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생존자 그리고 이러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생존자들은 엄청난 트라우마와 학대와 박해를 당한 그런 자로서 완벽하게 중립적인 입지를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증인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안타깝고 고통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친인척들 같은 경우에는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증언으로 인해서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증언을 하기를 결정을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고 학대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모두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범 수용소 제도 운영에 있어서 김정은을 비난을 한 것은 외국의 또 서양 기준의 잣대를 맞추기 위한 하는 시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사실상 법적, 사법권 내지는 관할권이 없기에 이 해당되는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 주권이라는 우리가 국제법에서 익히 알고 있고 또한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국제 그 주권, 국가의 주권을 일컬으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모의 재판은 이미 결론 내린 바는 바로 로마 규정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법권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유엔의 COI에서도 강조한 바에 따르면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방패막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인권 관련된 사항을 검토를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한 조약에 따라서 비준을 했던 그 조약에 따라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 자체는 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그 조약의 비준국이라면 그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가 이런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에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주권을 일컬어서 국제 이런 시민권 관련된 그런 협약 그리고 또한 고문 협약에 있어서도 고문 방지 협약에 있어서도 비준국입니다. 여기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또한 생명권에 대한 보장 또한 이런 법제에 따라서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강제 노동과 노예를 반대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그런 조약을 비준을 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보고서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언급을 하면서 비유를 한 바 있는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국가의 열악한 수용소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과밀 상황이 다른 국가에서도 여전히 문제이다. 동일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슷한 보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수용소도 마찬가지로 타국에서의 수용소에서는 사망권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되는 비유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해당되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과밀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또한 타국의 일부 수용소에서의 사망권에 대한 보고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해당되는 보고서는 해당되는 수용소 자체가 사실상 거부가 되거나 내지는 존재 자체가 부인이 되는 그런 해당 국가의 수용소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수용소의 간수들이 사실상 권한이 주어져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 없이도 처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형태의 체제가 아니라는 점 이런 면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런 보고서의 그런 내용들 일컬었던 또 인용했던 그런 보고서의 내용들 은 북한의 수용소 상황 등과는 사뭇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보고서는 제가 여기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콜롬비아 경찰이 24명의 수감자를 하나의 동요 폭동 속에서 살해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79건의 사망권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해당되는 사상자 건은 우리가 북한에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보고 있는 그런 사상자의 수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숫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구금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전심의 그런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죄가 인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랫동안 장기 구금이 되는 내지는 억류되는 사례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신 절차에 따라서 이제 구금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하지만 현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12만 명의 이런 수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 강제 실종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한과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 쿠바의 관타나모베이에서는 미국이 19명을 20년 동안 그 어떠한 그런 유죄 혐의 없이도 구금이 된 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 인권 유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북한 수용소에서 보고 있는 12만 명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도기라든지 동기와 의도 이렇게 예심 절차에 따른 구금 그리고 또한 어떤 판결 없이 구금하는 그런 사례를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 제도 자체가 자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적절한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예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상황은 참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시스템 자체에는 사실상 어떤 변호 내지는 어떤 법정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혀 주어지지 않고 사례가 결국은 목적인 체제와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변호인들은 자신의 VF를 통해서 이렇게 적은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요. 사망 사형 선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을 2022년에 수백 명을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경우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북한에서의 문제에서 대응할 만한 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40만 명 정도가 1950년대 이래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아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강제 노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반인도적인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들은 이 재판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책임과 책임 관련된 그 논리에 의해서 책임을 질 수 여기서 죄를 책임 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두 가지 책임과 관련된 이론에서 두 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28조 1 로마 규정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는 북한 같은 경우는 군사와 민간 정부와 군사 정부 간에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군사 지도자 내지는 실질적인 군사 지도자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닌다 하더라도 전심 재판부에서는요, 김정은이 실질적인 군사 지도자이다. 내지는 실질적 군사 지도자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 이론은 28-2 조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간 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 내무부에서 치안 활동이라든가 내지는 심각한 구금 시설에서의 죄수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에 들어가고 있는 구금 시설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액세서리 라이빌리티라고 해서요. 방조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국제법에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ICTY라든가 ICTR 유고슬라비아 루안다 재판부에 서 적동됐던 것입니다. 적절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책임자로서 간주할 수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떠한 침해 사건이 일어날 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북한에서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또 군사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 역할을 봤을 때요, 구체적인 에이전시라든가 바디 기구 안에서의 역할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수백 명이라는 고위 관리들을 처벌했다는 것을 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명령 불복종 이유로 처벌했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김정은은 모든 정부 관리자들이 절대적인 충성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가족들과 그리고 또 본인 말을 듣지 않는 본인들을 처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김정은이 이 같은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증거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도의 침해가 이루고 있는지 범위도 규모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서의 그 NGO 그 미디어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만 이쪽에서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북한에서 그 다가가서요 적어서 커멘트라든가 내지 상황을 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재판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 결의안들이 있는데요 UN에서의 국제 결의안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리고 북한 정부가 여기서 분명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보십시오. 유엔 총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컨센서스 방식의 결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는요 유엔 총회에서 여기서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 상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항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정치적인 정치범수 용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굉장히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우려를 표시하면서 유엔 총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들 캠프를 폐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 근데 북한에서의 그 정치범수 용서가 있고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2023 시점에서 알고 있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으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거기서는요 또 표결 방식으로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19대 19대 48의 무효표를 기권표를 방식으로 해서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시스템적인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우리가 김정은이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05년까지로 올라가 볼 수 있겠습니다. 2005년 올라가게 되면 유엔 총회에서의 첫 인권 관련된 결의안이 북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88개국의 지지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적인 지금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요. 강제노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COI가 만들어진 것도 컨센서스 방식입니다. 2013년이었고요. 인권이사회에서 만들어졌던 것인데요. COI 보고서가 컨센서스 방식으로 2년 후에 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재판부 여러분들 이렇게 3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가 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반을 했을 때 COI에서는 북한의 당국자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2015년 기준이다. 지금도 그러하다. 인권 침해를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모든 인권 정치범 수용소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들만 정리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조금 물러서서 보겠습니다. 법적인 기준 보도겠습니다. 이것은 실질 재판이 아니고 전심 재판부입니다. 61조 5항을 보시겠을 때는요 검사에서는요 이 같은 기소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를 제거하고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혐의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증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요 서면 증거가 포함됩니다. 저희가 이 서면 증거를 전신 재판부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인도 범죄와 관련해서 롬 규정 7조에 의해서 규정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전 청소년에 대해서 감독 책임과 관련해서 살해, 절멸, 노예화 그리고 또 구금, 강간 및 기타 성범죄, 정치, 종교 성적인 근거로 인한 박해, 그리고 강제 실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서류대로 첨부되어 있고요. 이 보고에 대해서 포함돼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증언했던 이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8조 1에 따라서 볼 수 있고요. 내지는 로마 규정 28조 2에 따라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휘권을 MSS 국가보위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위성은 정치범죄용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범죄를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절절한 조치를 취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범죄용서에 제한하고 있는 공격은요, 광범하고 체계적이고 민간인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금 가상의 적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철권 통치라고 있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집권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유엔을 통해서 20년 이상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던 걸 봤을 때 모르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의 모두 발언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기소와 관련된 증거들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그 서머리 에비던스 증거들과 공소장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그 검사의 그 최종 발언을 종합했을 때 전신 재판부에게 여기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자행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61조 7항의 근거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그 재판으로 회부될 만한 충분한 근거인데 이거 전신 재판부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